자, 액션캠 이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어소프트 게임 사용시에 이제 제일 그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총알이 피탄되면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그래도 요즘 액션캠들은 과거와 다르게 옛날 고프로 5 이후부터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커버가 되어 있어서 뭐 렌즈가 피격이 되더라도 이 커버에서 2차적 방어가 되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방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왠지 이것마저도 갈기 싫잖아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이런 이제 방수 하우징을 이용해서 이제 게임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방수 하우징을 사용하면 단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소리가 죽습니다. 일부분만 들리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두 번째로 충전을 하면서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 에어소프트 게임 촬영을 위해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메라에서 어디서 사운드가 녹음이 되고 어디서 USB 포트가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일단 아이나베이 이 MC50, 아니 MC10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면부에서 지금 녹음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에서 보통 이제 USB 포트가 꽂히고 SD 카드가 장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먼저 방수 하우징을 다시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방수 하우징에 다시 캠을 장착해주고 이제 판단합니다. 자, 여기가 이쪽이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이 부분에 녹음이 되겠죠? 여기 녹음이 되는 마이크 부분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조그마하게 구멍을 뚫어주실 정도로만 이렇게 해서 그냥 뭐 펜 매직 같은 걸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부 쪽도 여기 이렇게 지금 되죠. 제가 미리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바로 이 상태에서 자 드릴로 뚫어주시거나 인두기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인두기로 뭐 뚫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인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드릴이나 드라멜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분해를 하고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표시가 되죠? 여기를 다 커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커팅은 뭐 그냥 일단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니바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니바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를 때 주의점은 이게 자르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유의를 하시면서 자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상당히 지금 제거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충분히 USB 포트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USB 포트 연결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면부에 마이크 쪽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드라이버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드라이버가 다 이제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냥 인두기로 지지에서 뚫겠습니다. 사운드가 나올 만한 곳을 좀 여유있게 뚫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가서 이제 사운드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이렇게 뚫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올 수 안 좋겠죠. 마감 좀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쪽들은 보통 드라마를 쓰는 게 낫죠. 자, 오늘도 자 결합이 잘 되는 걸 봐서 크게 변형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부 가루를 한번 털어내 주긴 할 건데 나중에 세척을 한번
나중에 세차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제 결합에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잘 결합됐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수 하우징을 에어소프트 프로텍션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 모든 이제 그 구멍을 뚫어준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 해줘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에어소프트 게임에 사용할 시 뭐 그대로 사용하셔도 그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산지나 야지 필드에서 이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 반사되는 것에 의해 탐지가 될 확률이 높아지죠. 그거를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뭐 도색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 위장 테이프를 붙여주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색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색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 위장용 뭐 이제 탄색 혹은 이제 오디색 정도를 해주셔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색깔을 배입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색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위장 무늬를 해주시면 되는데 위장 무늬 하는 방법 예전에 제가 올렸던 그 위장 도색 여러 가지 했던 거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도색을 지금 당장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스킹을 먼저 하겠습니다. 마스킹. 자 마스킹은 일단은 무조건 전면 여기 렌즈 부분은 무조건 해드려야 되고요. 이제 좀 취향차가 달리는 게 이제 후면 이제 스크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크린 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보통 이제 스크린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가 보통 이제 카메라 직접 조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터치를 하기 위해서 어차피 하우징을 이제 분해를 해야 되니까 굳이 스크린까지를 이제 마스킹을 하지 않고요. 앞에 이제 렌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도색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렌즈 부분만 도색을 할게요. 그리고 이 중간에 구멍 뚫어놓은 부분 이 부분도 중간에 구멍 뚫어놓은 이런 부분들 다 막아야겠죠. 마스킹 테이프는 굳이 마스킹 테이프를 안 하셔도 되고 일반적인 이제 유리 테이프 색깔이 유리 테이프도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도 하나 되겠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쪽은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 쪽도 마스킹 해줍니다. 너무 막 세밀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위장 도색을 할 때 어차피 대략적으로 본보기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그렇게 마스킹 해주시면 돼요. 그냥 스크린이 다 보일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스킹이 이렇게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색은 이제 오디색입니다. 3개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이제 다 뜯어주겠습니다. 자, 전면부든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어서,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랑 마이크 부분 마스킹을 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에어소프트 게임 시 액션캠 파손 방지용 세팅이 어느 정도 되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볼컴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액션캠을 이제 보호용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도 더 이런 그 제 촬영 이런 세팅 이제 꿀팁 같은 게 있으면은 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